탁 재우는 버벌진트를 처음 보고 뭐뭐뭐뭐 같다고 했다. 성인 배우 같다고 하셨었어요. 탁 예, 재우 맞죠. 탁 재우 씨가 그 그때 AV 배우 같긴 해요, 형이. 약간 비틀즈 코가 코드에 비틀즈 코드. 방송을 나왔을 때 그랬었죠. 버벌진트의 구체적인 이상형은 이거를 그러니까 어디선가 인터뷰를 한적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죠? 인터뷰를 제가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죠. 되게 굳히죠. 나 와. 미니스 미니스님. 허벅지 걸을 때 허벅지 스치는 여자가 이상형이고요. 최근 산체스는 버벌진트의 선물을 되팔아서 화제가 됐죠. 사실 대팔지는 않았는데 그 번복한 선물은 무엇? 그렇죠. 이거 예예 그 누구야? 팔지는 않은 거. 산체스가 팔았다고 이제 팔았다고 SNS에다가 네. 이제 장난으로 올렸는데 네. 예. 이게 버벌진트 형의 사이즈고요. 270인데 저한테 조금 큰데 예, 깔창을 하나 껴가지고 신고 있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제가 피자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제가 피자 중에 정말 싫어하는 피자는 네. 고구마 피자를 싫어하고요. 고구마 피자는요, 피자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저는 뭐 일단 단순한 피자들 좋아해요. 말게리타, 페퍼로니 들어간 거 좋아하고, 심지어 뭐 우리나라식 불고기 피자도 잘 먹을 수 있는데 단맛이 들어가는 건 정말 싫어요. 고구마가 피자에 들어가는 건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버벌진트의 생애 첫 무대는 중2 수련회 장기자랑인데요. 그때 불렀던 노래는 짧지 않은 20회가 넘도록 나의 모든 잘못을 다 감싸준 나의 동네에 오래들어 처음 내린 비 이런 노래예요. 그렇군요. 버벌진트의 첫 앨범 녹음 시 사용했던 마이크 가격은 18만 원. 18만 원. 네. 네.